근로소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세비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급여를 세금으로 주는 거니까 세비라고 합니다. 예. 임금, 상여, 수당, 예. 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더 자세히 보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1호금, 학자금, 장학금 이런 것도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이고요. 가족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벽지수당. 벽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섬이나 산간호지 이런 데죠. 거기에 따라서 주는 수당, 그 다음에 시간의 수당, 통근수당 등의 각종 수당도 근로소득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여비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액 또는 올액의 급여, 휴가비. 휴가비도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입니다. 1번이 일반적인 근로소득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소득이고. 나머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근로소득을 좀더 보겠습니다. 법인의 그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서 상여로 받는 소득. 추가로 주는 상여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그래서 잉여금은 이제 회사가 번 순이익을 말하죠. 순이익 중에서 상여로 처분된 거. 뭐 특별 뭐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들이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뭐냐면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는데요. 법인 조정. 법인 조정이 뭐냐면 회계장부 써놓은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내기에서 법인세법에 있는 내용하고 회계상에 있는 내용하고 법인세법에 있는 내용이 좀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법인세 신고할 때는 회계장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인세법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신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회계장부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법인세법하고 차이가 나면 그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신고하는 것을 법인 조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조정을 하다 보면 그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 차액을 갖다가 처분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서 이렇게 상여로 처분된 게 있거든요. 이 상여로 처분된 거는 그 귀속자한테 근로소득 상여로 처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그냥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아니하는 소득. 퇴직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임원의 금액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퇴직소득도 이제 한도가 있는 것인데요. 그 금액을 만약 초과해서 임원한테 더 돈이 더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명예퇴직급여라고 이제 지급되는 게 있거든요. 명예퇴직금.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속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회사로부터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 선택권은 스톡옵션입니다. 스톡옵션. 일반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에서 좀 좋은 인재를 가져다가 쓰기 위해서 일단 스톡옵션을 이제 주고 있죠.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주가가 올라간 만큼 이 사람이 이 주식을 갖다가 행사했을 때 처분했을 때 받는 돈은 훨씬 많게 되겠죠. 그런 이익은 바로 근로소득이 다 이런 겁니다. 잘 보면 급여 대신에 이제 주식 주는 거니까 근로소득으로 집어넣어야지 이제 맞는 거죠.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 나오는데요. 양이 좀 많거든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비과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러니까요. 다음에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뺄때이 부분의 그 수당들, 이 근로소득은 빼고 비과세니까 빼고 과세하셔야 됩니다. 원천징수 하셔야 됩니다. 예.
피과세는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모든 소득에서 피과세는 중요해요. 피과세가 중요한 것은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는 이제 소득 중에서 회사 입장에서 말하면 과세하지 말아야 될것 소득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경리 업무 보시는 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갖다 과세해서 온천징수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예. 첫 번째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 돈, 그런 돈으로 주는 것들을 갖다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 말하면 이해하고요. 예, 이두개 제일 중요합니다. 이두 개만 먼저 학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와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일찍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지급액. 대표적인 거, 당직 있으면은 또 숙직하면은 또 일찍하면은 이게 주는 수당이 있거든요. 당직 수당, 일찍 수당, 숙직 수당이라고 그러는데 당직을 하든 숙직을 하든 일찍을 하든 그날 하루 다른 사람과 달리 그 회사를 지켜야 되니까요. 그 지키려면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간단하게 뭐 간식도 사 먹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당을 주는 거죠. 고생했다 일하는데 그런 대가로 이거 전액 비과세입니다. 세금 전부 떼면 안 돼요. 예. 두 번째,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 업무에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 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20만 원 이내의 금액. 이거 이렇게 해서 주죠. 예, 차량 보조금. 뭐 다른 말로 하면 자가운전 보조금. 자기 소유의 차를 가지고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자기 소유 차를 가지고 회사 업무에 사용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편성적인 것으로서 여기에 따른 수당을 줘야 돼요. 이런 수당이 혹시 나간다고 그런다면 올 20만 원 이내에는 매달 나간다면 올 20만 원 이내에는 비과세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30만 원 나갔다면 20만 원 비과세하고 10만 원 이제 과세 처리돼야 되는 것이죠. 예. 본인 소유의 차량해야 됩니다. 종업원 소유의 차량 그리고 회사 업무에 이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뭐 기자들의 뭐 취재 수당 우리하고 이제 관계가 없겠죠. 예. 그래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에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 요건이 이렇습니다. 직전 연도 총 금액이 2,500만 원 이하로서, 총 금액에는 이제 비과세 이제 빼고 말하는 겁니다. 예. 2,500만 원 이하로서 올 정해진 급여가, 올 정액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 즉 연장시간, 야간 근로, 휴일 근로수당이 나간다면 공장에서 일하는 그 직원의 경우에는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연간 240만 원. 단 광산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는 전액 비과세라고 쓰여 있죠. 예,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우리 회사가 세무 2급에서는 제조업이죠. 그래서 공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간 240만 원 비과세. 비과세 처리하실 때는 해당되는 이 수당을 줄때 240만 원 되기 전까지는 계속 비과세 처리하시면 되겠죠. 예. 240만 딱 넣으면 이제 과세 처리하면 되잖아요. 이 수당에 대해서. 예.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외우시면 될것 같고요. 예, 올 정액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예, 다음과 같으니까 한번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 식사 또는 올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뭐 점심 이런 걸로 식사를 제공한다면 그 식사 또는 음식물은 전액 비과세 처리합니다. 이 식사 음식물을 예 근로소득으로 봐요. 예. 음식물 제공하면 회사가. 예. 근데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요. 식사나 음식물 제공하지 않고 밥사 먹으라고 밥값으로 식사대를 준다 그러면 그 식사대에서는 올 10만 원까지 매달 10만 원씩 비과세 처리합니다. 올 10만 원입니다. 예. 이게 10만 원 비과세 처리가 되려면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아야 돼요. 그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고 써져 있죠. 예. 그 다음에 기타에서는요, 이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 보육비. 예, 출산하고 보육비가 나가는 회사겠죠. 예, 좀 봉이후생이 잘돼 있으면 출산을 하거나, 예, 자녀가 있으면 그 보육에 쓰라고 수당이 나가는데, 그 수당이 나간다면 월 10만원 이하가 비과세 된다 이거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좀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거 국외 근로소득은 첫 번째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월 100만 원반 국외 중에서 원양업 선박 이런 거 타는 거 있거든요. 즉 원양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향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실업급여 비과세고요. 추가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복무 중인 병 또는 병원 직장에서 받는 그 급여, 남자들 말하겠죠. 주로. 예. 급여 그거, 예. 훈련비, 예. 비과세입니다. 예. 전액입니다. 전액. 예. 자, 근로소득 금액 계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 그래서 총급여라 하면 연간 급여계에서요, 비과세 소득을 뺀걸 말합니다. 비과세 뺀걸 총급여라 그러고, 이 총급여에서 근로자는 소득금액을 구할 때, 이 소득금액은 그 사람이 벌어들인 전체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빼는 건데, 근로자는 그 수입이 급여니까, 총급여에서 필요 경비라는 게 근로자는 다른 사람한테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경비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 경비를 입증할 게 없으니까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만들어서요. 이 공제표에 대입해서 경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이제 필요 경비라는 것을 입증해 줄 만한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필요 경비 대신에 뭘로 대신한다? 예, 근로소득 공제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거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까지는 7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거예요. 즉 근로소득 공제로. 근로소득 공제를 필요 경비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필요 경비라는 단어 쓰지 않고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500만 원 만약에 받는다라고 한다면 500만 원 받았다라고 해보죠. 1년 동안. 그럼 이 사람이 이 500만 원 벌기 위해서 쓴그 경비로 즉 공제받을 금액으로 70% 해준다 그러니까 350만 원 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35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벌려면 350만 원을 너의 그 노고가 들어가는 거다. 그 350만 원을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주겠다. 그래서 빼준다는 거예요. 그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그러죠. 소득이라는 말하고요. 소득이라는 말하고 소득 금액은 다른 겁니다. 소득 금액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 또는 이렇게 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를 뺀 것을 소득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수입 시기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소득세 신고하고 관계되는 기속 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그 아까 말했던 거 있죠? 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그 잉여금 처분 결의일입니다. 잉여금 처분 결의일. 그 잉여금을 주자고 이제 결의한 날. 일반적으로 뭐 주주총회에서 많이 결의를 하죠.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해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이거 좀 체크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 한도 초과액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입니다. 그 다음 주식매수 선택권은 그 스톡옵션이라고 그랬죠? 그 행사한 날이고요. 그 다음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예. 그걸 제공한 날로 한다. 근로 제공한 날로 한걸좀잘 기억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 법원의 판결, 화해 등에 의해서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회계기관에, 해고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봅니다. 예. 해고 기간에. 예. 자,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하나 더 알기 위해서는요, 일용직 근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원이 입사하면요, 예, 경력으로 보시는 분은 근로자를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일용 근로자하고 상용 근로자로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일용 근로자가 아닌 자가 상용 근로자입니다. 자, 일용 근로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2번, 3번에 해당되면 일용 근로자입니다. 첫 번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는요,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다음에 해당하지 않냐는 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즉, 그러면 1년 이내면 건설공사에서는 이동직에 속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역자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3번에 기타를 보세요. 1, 2가 아닌 경우, 대부분 3번에 다, 거의 다 속합니다. 그래서 3번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3월 이내면, 이게 3개월 이내면 일용직이란 말이죠. 이두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이 일용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다 상용직이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요, 세금을 뗄때 다음과 같이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사람의 일당에서요, 일용 근로소득 일당입니다. 일당이라고 그래요, 일당. 일당에서 10만 원을 뺍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로 10만 원 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10만 원입니다. 일용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세율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 6%로 곱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 산출세액에서 55%를 곱해서 근로소득세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나옵니다. 이를 간단하게 적어보면 일당에서요 10만 원을 빼요. 네, 거기다가 6% 곱하고 그다음에 그 6%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 55%를 다시 빼게 되면 이거 계산하면 2.7%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한테 하루 일한 거에 대해서 온천징수에 대해 소득세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15일 일했다 그러면 15일을 곱하게 되는 거죠. 이뗀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요, 온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1,000원 미만이면 온천징수 하지 않아요. 1,000원, 예, 1,000원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용 근로자는 이게 분리과세에 해당되거든, 분리과세에 해당됩니다. 예, 분리과세. 예, 분리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온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요. 이 분리과세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빼라는 말이에요. 별도로 분리시켜서 신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 징수한 걸로요, 온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을 가진 근로자는요, 연말정산이 근로소득 신고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면 이 연말정산을 소득세 신고로 간주합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이 연말정산을 합니다. 상용직 근로자는 이 연말정산을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천징수 납세 의무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세금 계산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신고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가 연말정산 해달라고 그런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연말정산은 상용직 근로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예, 상용직 근로자는요, 상용직 근로자는 급여가 나갈 때 세금을 뗄때 일용직 근로자처럼 이렇게 계산해서 떼는 게 아니고요.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어요. 그 간이세액표에 있는 세액으로 뗍니다. 간단하게 세금을 떼는 것이고요. 따라서 세금이 아직 정확하게 징수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상용직 근로자만. 예. 그런데 연말정산 그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 회사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소득세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는 이렇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근로자를 회사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세금을 온천징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금소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금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공적연금의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하고요,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이 있고요. 뭐 이렇게 공적연금의 대표적인 거죠. 사적연금은요, 사적연금은 다음입니다. 예. 다음 보면 퇴직을 하게 될때그 퇴직금을 갖다 즉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퇴직연금 상품에다가 회사가 많이 퇴직금을 갖다 불입해 주죠. 예. 그럴 때이
연금 계좌로 이 퇴직연금이 이체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이걸 연금 계좌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 상품에 이렇게 불입되는데, 연금 상품으로 불입되어 있으면 연금 계좌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연금 계좌에는 퇴직연금, 그 우리가 말하는 일반 연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을 갖다가 합쳐서 연금 계좌라고 그래요. 그 연금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 이 연금하고 이걸 연금저축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근로자의 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퇴직연금 이런 것도 만들고 있죠. 예. 그다음에 근로자는 국민연금도 있고요. 예. 연금으로 우선 퇴직금을 집어넣어놓고요. 이걸 이제 퇴직할 때 즉시 빼가버리면 이제 퇴직소득이 되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연금으로 같이 처리됩니다. 연금소득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가 연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연금저축은 개인이 별도로 든 연금저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이 별도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별도로 드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예. 얘는 이제 회사에서 해준 거죠. 회사에서 예, 자기가 절반 내고 회사에서 절반 낸 거고, 이건 퇴직금을 갖다가 연금에다가 넣어준 거죠. 그래서 퇴직금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이거 갖다가 연금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해요. 얘네들 연금소득이라고 그럽니다. 얘를 갖다가 이제 공적연금 이렇게 말하는 거고, 밑에는 거 사적연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퇴직소득이 연금 계좌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받는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 연금 계좌로 만약에 이 퇴직금을 갖다 집어넣었다면, 그리고 퇴직소득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면 이를 갖다가 연금소득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 계좌에 납입한 연금 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소득공제 받으려면 이 연금 보험료가 연금 보험 상품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금 계좌의 운영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그래서 그 연금 계좌도 예, 운용사가 운용을 하니까요. 그 운용사에서 증가된 금액이 있다면 이것도 다 연금 소득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공제 받은 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개인연금이죠. 예, 개인연금저축, 예, 개인연금저축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개인연금저축하고 그다음에 그 개인연금저축 통해서 또 운용수익이 생기면 그 운용수익하고 다 연금소득이다 이렇게 말을 생각하면 되겠고, 이거 퇴직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얘네들이 연금소득입니다. 예. 이 연금소득 중에서 비과세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 얘가 비과세입니다. 이런 거, 예. 국민연금법에서 지급받는 것 중에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이 비과세.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지급받는 각종 연금, 이 비과세.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뭐그 다음 4번은 그냥 참고, 예. 연금소득 금액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예, 총연금, 즉, 연금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뺀걸 말합니다. 예, 분리과세는 지금 학습하셔야 되고요. 예, 비과세는 이걸 말하는 거죠. 연금소득 공제를 빼면 연금소득 금액이라고 그러는데요. 연금소득 공제는 다음에 표에 의해서 뺍니다. 그래서 근로소득하고 마찬가지로 연금도 이렇게 소득 공제를 해줬죠. 연금도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를 갖다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종합소득에서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은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않고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연금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로 필요경비를 대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제를 해주는데요. 예, 총연금액에서 공제하는 건데, 이만큼을. 예, 연금소득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면 900만 원만 공제합니다. 900만 원 한도에다 밑줄 그어서 이렇게. 예, 과세 방법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을 지급하는 쪽에서는요, 간이세액에 따라서 원천징수화합니다. 예, 공적연금. 예, 공적연금 지급하는 그 입장에서. 예,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대표적인 거. 사적연금은 개인적으로 든 연금을 말합니다. 예. 개인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이런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이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 나이에 따라 세율을 5%, 4%, 3% 적용해서 예, 뗍니다. 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 부분 잘 보세요. 이 부분 밑줄 긋습니다. 예,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이면 선택에 따라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예.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죠. 선택에 따라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예. 1200만 원 이하를 알아두시면 돼요. 예.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 1200만 원 이하. 예. 근로소득에서는요, 예. 분리과세가 뭐가 있냐면, 예. 일용직 근로자께 분리과세입니다. 예. 근로소득에도 분리과세가 있어요.
얘가 지금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소득은요. 예,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이 부분이 종합소득에 속하는 거죠. 여기에도 아니고 그 다음에 퇴직, 양도소득도 아니면 다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기타 등등 할때그 기타 조회. 기타 소득도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려면 이제 필요 경비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필요 경비가 80%, 무조건 80% 인정해 주는 것을 80% 의제 필요 경비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경비가 80% 초과해서 썼다 그러면 그 초과분도 더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80%를 해주는 거죠. 초과 썼다라면 그걸 입증하셔야 됩니다. 예. 예, 80% 무조건 해주는 그 예, 기타 소득하고 두 가지로 공부하시는 건데 예, 실제 쓴 만큼만 인정하는 기타 소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짜리를 외우셔야 돼요. 80%짜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80%짜리가. 예. 좀 양이 많아서 예, 중요한 거좀 보면 예, 이런 겁니다. 상금, 현상금, 포상금, 예, 보로금. 뭐 범인 잡아갖고 주면 그런 거 보로금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지역권, 지상권. 그다음에 계약의 위약 또는 회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 그다음에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 상금. 그다음에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근데 일시적이어야 됩니다. 항상 일시적인 거. 기타 소득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기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예. 기타 소득에서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좀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하나에 해당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기타는 다 일시적입니다. 제공받는, 예,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의 그 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을 소득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인 사항으로 기타 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이 돼도 소득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 영역에서 좀 많이 나왔던 거는요, 강연료입니다.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돈 받는 거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심사료, 이런 거 해당돼요. 일시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이 일시적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을 활용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업무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세무사나 변호사가 법률 조문을 했다. 어느 단체에다가.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럼 일시적으로 받는 거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80% 인정된다는 거.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이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0%에. 그 다음에 소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거는 개당, 점당 또는 조당. 그 골동품의 그 특성에 따라서 세는 거죠. 예. 양도 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것. 보유기간 10년 이상은 90%를 갖다가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처음에 좀 많이 나왔던 거 보면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겁니다. 예. 얘네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얘네들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 필요 경비만 발생되는 기타 소득을 좀 보겠습니다. 예, 종류가 많은 물어 이렇게 쭉한 번씩 읽어보는데도 힘들죠. 예. 근데 이런 거 밑에 거 보십시오. 예.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 사례금. 그 다음에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한 후에 행사해서 고용 관계 없이 퇴직 후에 행사했기 때문에 이건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생긴 이익.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 예. 그 다음에 복권. 예, 복권이 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복권 여기 속해 있네. 12번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예. 경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 실제 발생된 경비만 인정되는 기타소득입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라면 복권 같은 경우는 복권 구입비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예. 피과세 기타 소득을 보겠습니다. 피과세 기타 소득 이렇게 되는데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분리과세 기타 소득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기타 소득에서요.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를 빼요. 이걸 총수익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를 빼면 기타 소득금액 되는데, 이 필요경비에서 80% 아까 무조건 해주는 거 있다고 그랬죠? 예. 그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비과세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분리과세 되는 기타 소득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하고요. 선택적 분리과세.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 선택적 분리과세는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은 이걸 말하는 거죠. 예,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도 되고, 예, 분리과세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된다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요. 분리과세 선택하게 된다면 20% 원천징수 합니다. 근데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를 선택이라고 그러는 거죠. 무조건 분리과세는 본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무조건 끝나요. 선택적 분리과세는 본인이 소득이 여러 개 있을 때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죠. 기타 소득만 있다면 대부분 원천징수로 해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거고, 그러지 않는 경우라면 종합과세 신고해야 되는 경우라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소득하고 합산했을 때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분리과세는 무조건이기 때문에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뭐 이런 것들 슬롯머신 20%를 갖다가 원천징수 합니다. 단 3억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30%를 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에 수령하는 기타 소득 15%.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서와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그 소득은 20%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걸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 있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택적 분리과세를 기억하시고요. 연간 300만 원 이하일 때 300만 원 암기 분리과세 암 20%. 20%. 나머지는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무조건 종합과세는 무조건 종합과세로만 신고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에 원천징수 없는 것이고 또 과세 최저한 기타 소득을 보겠습니다. 기타 소득은 과세 최저한도 좀잘 나옵니다. 과세 최저한도 제일 잘 나오는 거 3번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5만 원을 암기하십시오. 암기할 게 너무 많다 그러신 분들 때문에 이렇게 3번 하나만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요. 예. 3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